1인분 시켜가지고 다시 안 올 것 같다고요? 현재 생등심 9만원입니다. 냉면및 커피 지원받. 백세알님께서 국회 중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타르모듬도 하나 더요. 뭐야, 나왔었어? 뭐 언제 나왔었어? 뭐 나왔었어요? 못 봤어요. 잘 안 보여서. 네. 이거 채팅창이 안 내려가요. 안 올라가. 이거 잠겨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겨 있는 거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이게 풀려 있잖아요. 풀려 있는데도 안 올라가요. 아, 언니 형이죠? 네. 제가 한 살 더 많습니다. 제가 28이고, 네. 에스테그 언니께서 27살이세요. 아, 핵사인이 50개. 네,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맛있다. 형이라고 갑자기 쩌시겠네요. 아니, 무슨 갑질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나 이런데 처음 와가지고 그래. 이게 뭘까요, 도대체? 왜 파로 안 주지? 나 파로 먹고 싶은데. 콩나물로 주네? 파가 더 좋은데. 네.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국방여우님이 딱 하나는 알아보시는데 둘은 못 알아보시네. 여러분들 웃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알죠. 1인분 안 되는 거. 아, 근데 좀 이상하시네. 아, 그것도 모를까봐. 개인적으로. 150g이에요, 150g. 개인적으로 옛날에 야방 하셨을 때는 되게 말도 없으셨는데 지금은. 어제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때 아니, 했을 때는 사람이 많아. 예전보다 더 목소리가 커진 건 맞아요. 목소리 크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냉면이랑 커피. 냉면이랑 커피도. 여러분들, 냉면까지 먹어야 돼요? 냉면. 정말 구질구질하네. 아, 참. 에스테검님께서 원하시면은 당연히 먹겠지만, 네.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냉면에 고기 한 점 올려서 먹어야 된다고요? 맛있겠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 아, 근데 고기 비싼데. 90분님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와, 쩐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에요. 와, 대박이야. 캬. 와, 이런 고기 코스트코에선 구하기 힘든데. 아, 쭈님이면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쭈님이면 오셔도 됩니다. 쭈님 오셔도 상관없어요. 쭈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쭈님 곱게 익기 전에 접촉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워요? 네, 가까이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올 거예요. 제가 욕하지 바라시는 거죠. 아, 90번님도 나중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90번님 오시면, 와, 알베르카미님. 네, 저 고기 한 점이 1인분. 먹고 모자라면 1인분 더 추가하면 되지.
아 근데 아까 저녁 먹었었지. 아 저녁 먹었다고요? 저는 저녁 안 먹어가지고. 아. 에스티님한테 말 좀 시켜요. 여러분들 빨리 에스티님한테 궁금하신 거 빨리 얼굴 좀 나오게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 이렇게 시킬 거야? 예? 어... 상상 그래요.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탈출 얘기 지금 저 먹이시는 겁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마 첫 얻을 때 500개 쏘다가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제 쏘게 된 거죠. 정말 네. 감동받았어요, 저 살짝. 살짝 감동받았어요. 정말 여기서 안 해요. 정말 여기서 하자고요? 아니. 이거 회비 걷습니다, 여러분들. 회비 걷어야 돼, 진짜. 아, 척추 형님, 안녕하세요. 저 아마 기억상 작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만 원 먹었어. 언제 척부터 보셨냐는데, 여러분들 작년서부터 보셨답니다.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50만원 저 참고로 15,000원치도 시켜먹는 게 어려워요. 아니 쏘신거 아니 여러분들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사실 쏘신거 후회하시죠. 아니 그런거 물어보시 아닙니다. 에스티님 드세요. 여러분들 이제 네 먹방 타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먹방 타임 왔어요. 이제 먹어야 돼. 이제 먹을 때가 왔어. 뭘 또 손을 떨어요. 맨날 썼던데. 저도 마무리랑 똑같이 수전증 있어요. 고기를, 저 말고 고기를 보여달래. 고기 보여달라고, 고기 보여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고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티님 드세요. 네. 뭐야 이거 왜 안 바뀌어? 잠깐만요. 왜 이래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고기? 지금 화면 전환이 안 되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고기.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오, 야. 후, 먹어볼까? 네, 여기다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소금에다가, 여러분들, 기름장 말고, 이제 소금에다 딱 찍어가지고, 와. 와, 이게 이게 9만원짜리 맛인가? 미쳤다. 진짜 완전 살살 녹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분께서 왜 엎진살이 살살 녹아 엎진살 살살 녹는다 막 그 얘기 왜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등심살도 살살 녹아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쿠키 살살 녹는다고요? 야, 근데 소고기는 삶다 먹는 거 아니야. 2인분 더 가자고요? 2인분은 더 시켜야 둘이서 배가 고플 것 같다고요? 돼지고기 먹을까? 맛있긴 한데. 맛있긴 한데, 좀 빨리 질릴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살짝? 전 이미 중독됐어요. 아, 중독됐어요? 큰일 났네. 이분 중독됐대요. 어떻게
쌈 하나 싸겠습니다 그러면. 아 안되겠네. 저 원래 쌈 잘 안 싸먹거든요.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 글씨. 이게 뭐예요? 네 채팅창이라고 해요. 저거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시청자들이 보고 이제 채팅 치는 거예요. 인사하네요. 아주머니 반갑다고. 반가워요. 현대 반갑답니다. 나중에 진짜 정모 여기로 와야겠는데 잘못하면. 자 여러분들 여기 쌈 일단은 여기다가 마늘 아니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주머니 지금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이렇게 장사 잘 되시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이렇게 양파까지 넣고 또 뭐 넣을 거 있나? 넣을 거 없다. 자 여러분들 아우부부도 안중이라고요? 자 이렇게 싸가지고 오호. 씻었어요. 아니 무슨 남자끼리 입에다 넣어주고 그런 거 왜 합니까 여러분들. 에스텍 언니 저 처음 방송 봤을 때가 1년 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방송부터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불러보다가 그냥 보게 된 거예요. 불러보다가요? 네. 정확히 무슨 방송 하고 있을 때? 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미 까먹었어요. 까먹었대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제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게 본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다음날 이제 하이라이트가 딱 생각나는 거죠. 에스테검님 그럼 왜 아이들의 에스테검님으로 지으셨죠? 왜? 만화보다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만화보다 지으셨대요. 나랑 똑같네. 저 탈덕 안 했어요. 저 많이 먹는다고요? 아니 뭐 이거 서러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 많이 드셔도 돼요. 나는 되게 천천히 먹었어요. 저 양파요? 양파 먹어요. 매워. 코가 찡하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먹을 때 불쌍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먹냐고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같이 먹을 때 보면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먹냐. 난 그냥 먹는 건데. 전 그냥 먹는 건데. 이거 청양고추인가요? 복불복 가자고요? 복불복 말고 제가 진짜 매운 거 못 먹거든요? 제가 에스테검님 오셨으니까 특별히 제가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드셔보신다고요? 이거 하나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매운 거 진짜 잘 못 먹거든요? 하나 다 먹어볼게요.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살짝 무리해도 상관없어요. 네.
에스티에검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무리를 해야지. 아 쭈니쿤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3개월 먹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러분들 그래도 네 다 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잰 거죠. 타이밍을 잰 거예요, 쭈니님. 다 자기가 추천해준 게임 안 해준다고 또 저렇게 또. 자, 고기랑 같이 쌈장 찍어가지고 양파에다가 올려서 페르소나 언제쯤 해주냐고요? 에스의 검님 생각을 여쭤본대요. 제가 마무리하면 진짜 여러 게임을 다 추천받으면 뭐 할지 모를걸요. 아마 머릿속에 새해질 거예요. 아. 그런데 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물은 안 먹겠습니다. 대신 상추를 좀 먹을게요. 에스에검님 감사합니다. 또 제 칭찬을 또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내 에스에검님 같은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네 본받으세요. 사실 방송에서 나오지만 않으면 똑같이 여러분 채팅창 똑같이 할걸요? 똑같대요. 여러분들이랑 똑같답니다. 아, 더럽게 됐네. 아, 근데 식도가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90번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에이, 너무 쪼잔하다고요? 제가 왜 뭐가 쪼잔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지, 핸드폰 켜고 앞을 답시다. 자. 그런데 쌈 또 만들어가지고 한번 거하게 한번 싸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뭘까? 이게 뭐지? 게장? 아, 게장은 별로. 저는 이상하게 게장은 잘 못 먹겠더라고요. 간장 게장이든 양념 게장이든 잘 못 먹겠어요. 아무 저는 소식갑니다. 네, 저 근데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1인분 시켰으면 10분 전에 방정이라고요? 왜? 왜죠? 여러분들 이거 네 두 번에 나눠서 먹자니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매울 텐데. 근데 요 정도 넣어가지고 먹을게요. 요 정도. 9만원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요? 에이. 멀리서 오신 분 제대로 좀 대접해드리세요. 아, 그래서 소고기 사서 먹고 있잖아요. 지금 90호님. 이게 제대로 된 대접이 아니면 뭐죠? 에스티검님도 빨리 오늘 반박 좀 해주세요. 반박이요? 반박을 안 해주시네. 자, 그런데 또 청양고추가 잔뜩 들어간 쌈을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근데 고추가 너무 맵다.
어, 고추 한 입에 다 먹으니까 지금 속이 위에서 올라오고 있어. 아. 네. 아마 95님 오면 맥날로 보낼 것 같은데요. 짬뽕, 짬뽕. 짬뽕이요. 로테리아. 베스트님한테 한 상 가득 드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손으로 먹여드리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싸드릴게요. 24시로 뭐. 아. 아, 더럽게 맵네. 아, 근데 콧물 나와, 어떡해. 에스텍 엄님 얼굴 좀 나오게 집중해야겠다. 제 얼굴은 많이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에스텍 엄님 얼굴 많이 보세요. 아, 아 물 안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자 이렇게 고기 한 점에. 에스텍 엄님이 주인공이세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시청자 얼굴 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형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저 아무리 싸줄 때, 다 싸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넣어주고. 마요네즈 안 싫어하시죠? 마요네즈? 네. 이거 하나 넣어주는데. 이거에다가 양파까지. 또 넣을 게 있나? 이것도 넣자. 쌀에 마요네즈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보고 처음 들어와요.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이거 먹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못 일어날 것 같아. 자 아유 고마워. 리액션, 리액션, 리액션. 오이시 한번 해주세요, 오이시. 어이구. 양파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고기밖에 안 나고 양파맛이 나요. 원래 고기 먹을 땐 여러분들 야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안 쪄. 먹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 식대로 쌌습니다. 팩트 지금 고기 한 잔이에요. 어 진짜 매워. 맵다고요? 양파 별로 안 매운데? 아, 내가 내 입맛이 특이한 거 보다. 저도 매운 거 잘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떡하죠? 저 지금 매워 죽겠는데 지금 아직 이거 청양고추가 남았어요. 이거 한 입 다 드셔야죠. 네, 다 먹어야 되는데 끝났다. 거기 싼 거로만 채웠다고요? 아니에요. 거기도 넣었습니다. 아, 고기가 살살 녹더니만 이제 양파가 다 식히네. 그리고 여기다 올려놔야지. 한다, 타. 어, 고기가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 더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 에스테검님께서 이제 고기 이제 더 안 드셔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여기 남아있는 거 지금, 네, 한 8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거 다 먹고, 그런 다음에 냉면 먹고 네 후식으로 냉면 한번 후루룩 하고 네 빨아주고 네 그리고 한날 나가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네. 하겠습니다. 원래 세 번은 권유해야죠. 아니 이분들 저 지금 원래 고기 먹을 때 냉면을 같이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기 힘들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만 먹겠습니다. 안 드셔도 돼요? 저 혼자만 먹을 건데 그럼? 저 후식으로 먹거든요. 원래 막 이렇게 내 고기랑 같이 먹지 않고 저는 다 끝나고 후식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에스테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바로 시켰을 텐데 저 먹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게 됐네. 10만원 넘겨보자고요? 음료수나 하나 시킬까? 음료수 하나 시킬까요? 저기요, 콜라 하나 주세요, 콜라. 콜라 한 병 주세요. 진짜 못됐다. 뭐가 못돼요. 아니.
아,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따로 마시면 되지. 먹고 난 다음에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음료수 사가지 1,000원이잖아. 그렇다고 술을 시킬 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차 끌고 오시고 저는 방송하고 있는데 술을 어떻게 먹습니까? 해치 가자는데요? 제가 한 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 솔직히 원래는 하면은 마무리랑 저기 안양차 가고 이제 집에 걸렸었는데 시간. 아, 안양천 도시려고 하셨어요? 그럼 그럼 고기 먹자고 하죠. 그 저 말고 시청자분들이겠죠. 원래 근데 먹으려고 했어요. 저는 아니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안 먹고 그냥 보내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먹자고 한 거예요. 9만 원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 레알로. 여기까지 약 120km일걸요? 좋아봐,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사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얼굴 보시고 싶다 하셨는데 설마 나타이님하고 고기 먹을 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어느 날 갑자기요? 나타이님 지금 주무시러 들어가셨는데 왠지 또 제가 만나서 고기 먹을 때 또 이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살짝? 4인분 더 시켜보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저 좀 살려주세요. 네, 90분에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한 번 안 돼요? 뭐가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거 좀 넣어가지고 매운맛을 중화시켜야겠다. 근데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지?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이름이 뭐지? 아, 뜨거워, 씨. 아, 마카로니. 마카로니를 갖다가 쌈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네. 이 매운맛을 한번 중화시켜 볼게요. 이제 좀. 이거 화면 돌려놔야겠다. 화면 돌려놔야겠다, 저거. 여러분들 손님 오셔가지고 이쪽을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에잇 찍쇼 됐다. 이게 이쪽으로 기우네? 여기다도 최대한 바깥쪽에다 이렇게 앞에 접시를 씌우라고요? 아, 접시 씌웠어요? 안 먹었으면 벌써 4인분 먹었어. 아쉽네요. 네? 저녁 안 먹고 왔으면 4인분 먹었다고요? 네. 그랬으면 아마 제가 돼지고기를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화장실 안 뜨네요. 아니, 엘제검님께서 저녁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